초고 성공. 예, 오더 순서를 보면은 누가 기세가 좋나가 나오거든요. 이게 오더가 두 명이잖아요. 네네. 근데 첫 주자가 요새 기세를 말해주는 겁니다. 아, 이 첫 주자가 누군지를 잘 봐야 되겠군요. 네네. 네, 그리고 이제 6세트 단식 경기에 누가 나왔는지. 네. 6세트. 그리고 이제 남자의 경우는 3세트에는 또 15점 가장 긴, 가장 그. 그렇죠. 네. 에이스가 나온 거죠. 그렇죠. 3세트에. 그 당시에 가장 컨디션이 좋은. 맞습니다. 그 에이스를 이제 3세트, 그리고 6세트에 내보내게 되었죠. 옆돌리기 용현지 선수입니다. 정확하네요. 네. 아, 좋습니다. 많이 좋아졌어요. 네네. 용현 선수가 6경기에서 3승 3패고요. 뭐 단식도 1승 1패, 복식도 2승 2패를 현재까지는 기록하면서 승률은 50%를 기록 중입니다. 지난 시즌이 참 좋았죠. 78경기에 45승을 거두면서 다승 3위, 그리고 승률이 57.7% 기록하면서 승률 7위를 기록했었던 용현지 선수입니다. 네, 더블 쿠션이죠. 퍼쿠션으로 갈 것 같아요. 저 지금도 이제 퍼쿠션을 확실하게 보고 쳤어요. 네네. 네, 그만큼 이제 당구의 이제 수준이 좀 올라가 있는 용현지 선수의 모습입니다. 이런 공을 자칫 3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제 좀 과격하게 와해서 2로 급격하게 휘는 걸 보는 네. 선수도 있는데 그 수준보다는 조금 올라와 있는. 네. 그 곡선 그리기도 쉽지 않았죠. 그렇죠. 승부사예요, 승부사. 오, 네. 용인 선수가 이제 뱅크샷 한번 도전해 보는데요. 자, 하얀 공. 아, 정확하네요. 정말 말이 무섭게 용현지 선수가 날아다닙니다. 네. 조디님 하이랑. 이준모 선수가 아 역시 용현지구나라는 표정이에요. 나만 잘 치면 돼 이런 모습이죠. 미디어디 때 그렇군요.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네. 이게 정말 현실로 다가올지는 몰랐습니다. 네. 옆 돌리기도 조용히 다가갑니다. 이번에는 빗나갔네요. 용현지 선수의 옆돌리기. 하지만 첫 공격에서 5득점 대단합니다. 네. 자, 더군다나 여자 복식 9점 경기거든요. 네. 50% 이상 해결했어요. 이 정도 하고 들어가면 아, 나는 오늘 어느 정도 할 일 다 했다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은데요. 오늘 할 거 다 한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나 나도 있다. 김예은 선수의 공격입니다. 견제를 해야 됩니다. 자, 포커션으로 회전 조절까지. 아, 좋습니다. 성공. 김예은 선수 이번 시즌 이제 두 경기를 통해서 네 경기를 뛰었고요. 3승 1패. 복식에서는 2승 1패를 기록 중입니다. 지난 시즌은 75경기 나와서 41승, 다승 8위. 승률은 54.7%를 기록했습니다. 옆돌리기 길었어요. 이건 너무 아깝게 김예은 선수가 놓쳤네요. 맞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지금. 네. 자, 김예은 선수 말씀하셨듯이 자신 있게 옆돌리기 네. 공격을 했었는데요. 이렇게 길게 빠져나가면서 연속 득점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김예은 선수 좀 서운해요. 그날그날 테이블 컨디션이 바뀌거든요. 네네. 그거를 잘 파악하는 게 또 선수들의 몫입니다. 이미래 좋습니다. 예, 좋습니다. 이미래 선수는 6경기에서 3승 3패, 용현 선수와 마찬가지군요. 3승 3패를 기록하고 있고 복식에서는 3승 2패를 기록 중입니다. 역시 승률은 50%. 사실 용현지 선수와 이미래 선수가 지난 시즌에 45승 44승을 기록하면서 팀을 끌어갔네요. 하드캐리 했죠. 예.
들어갔어요. 김기혁 위원님이 보시는 그 이민혜 선수는 어떤 선수입니까? 네, 이민혜 선수는 일단 정교한 플레이를 잘하는 선수고요. 네, 이런 비껴치기나 뭐 세워치기 이런 좀 어떤 선수들이 약간 조금은 기피 할 수 있는 공이거든요. 그런 플레이를 잘하는 선수입니다. 아, 상대가 좀 어렵다라고 하는 공들을 잘 풀어가는 이민혜 선수군요. 네네. 점수가 7-1 점점 벌어집니다. 하단 당점으로 끌어서 대회 점점 짧게 만듭니다. 네, 공이 먼저 지나가면서 네. 성공. 용현지, 이민혜 두 선수의 호흡이 너무 잘 맞는군요. 얘기하다 보니까 벌써 세트 포인트네요. 두 선수에게는 이 9점이 그렇게 뭐 커 보이는 점수가 아니군요. 자, 파란 공 노리고 있는데요. 약간의 탄력만 붙여주면 충분히 득점 가능하죠. 자, 마무리 성공. 네. 서로 5점 4점 서로 반반씩 하는군요. 자, 이보다 좋을 순 없네. 맞습니다. 네, 2세트 자, 2이닝에 네네. 마무리가 되는 히가시우찌는 뭐 한 겁니까? 큐도 못 잡아봤어요. 네. 이민혜 선수의 마무리 용현지 선수가 5점 이민혜 4점 야, 이 팀이 여자 복식 강팀이겠네요. 히가시우찌 선수는 뭐 보여주지 못하고 들어갑니다. 네, 그리고 세트 라인업에 이제 이름이 없습니다. 오늘 네. 경기 끝났어요. 히가시우찌 선수. 예.